Times. 네, 이번에 허리티지 이 시리즈는 색상도 몇 개 없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색상!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색상에 대한 설명을 또 많이 안 드렸었는데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예, 딱 그냥 허리티지 색상만. 네. 네. 지금 50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론드랑 투컬러 투톤 썬버스트, 그 다음에 60 빈티지는 하나 쓰리톤 썬버스트 하나. 이게 뭐 가장 특징적인 그냥 네. 그거 하나. 쓰리톤 네. 썬버스트 하나로 출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50 텔레 같은 경우에도 두 개. 화이트 블론드하고 네. 스카치 블론드, 버터 네. 스카치 블론드. 두 개가 답니다. 네. 버터 스카치 블론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화이트 네. 블론드. 다음 시간도 미리 한번 볼까요? 60도 하나네요. 한 저거. 네, 저거 쓰리톤. 하나도 그냥. 아. 네. 쓰리톤의 쌍바인딩. 네, 쌍바인딩 저거 네. 하나. 지금 보면은 뭐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네. 네. 색상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것밖에 네.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빈티지한 그 옛날의 그런 수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스펙들을 좀 쳐내고 네. 다른 옵션들도 뭐 거의 안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엔간하면 안 쳐내는데. 아,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일펜의 성향보다는 미펜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시리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60에서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었지만 50 같은 경우에는 그 미펜, 맥펜, 일펜의 그 중간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타였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6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미국 미펜스러운 하이엔드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이 났었고요. 지금까지 뭐 이제 리뷰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이엔드 그런 스타일의 기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대신에 확실히 그 외색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일본풍의 사운드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없는 건 네.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약간 그 이를 갈고 만든 그 흔적이 독한 빈티지들 있잖아요. 그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결벽증 같은 그런 사운드, 그런 케어하는 그런 사운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펜으로서의 매력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른 일펜들에 비해서는 좀 미펜의 느낌이 많이 나는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하고 있고요. 점수는 70점대 지금 중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50 텔레는 과연 스트레스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289,000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 플러스 1mm입니다. 12프레트 뒷뜰레는 80mm이고요. 바디는 애쉬에 똑같죠. 피니쉬 우레탄 피니쉬 위에다가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를 입혔습니다. 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195 U쉐입 넥입니다. 네.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또 이제 통넥이죠. 예. 너트 너비 41.02mm 빈티지 스타일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반지름 7.25인치 184mm,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 빈티지 21프렛이고요.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텔레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 3 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텔레군요. 네, 그냥 그 텔레예요. 우리가 아는 그 텔레야지 빈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사운드도 적당히 텔레 울렁증도 있어요. 네, 그렇게 부들부들하진 않아요. 울렁증도 예, 있다는 게 그런 있어요. 빈티지 텔레 특유의 그런 땡땡거리는 예. 서스테인 모자란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묻어납니다. 예. 대신에 중저음은 좀 풍부한 편이에요. 예, 충분해요. 요 듀얼리스트하고
찰떡이네요. 네, 잘 어울립니다. 야, 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좋습니다. 마샬게임. 야, 얘기 해볼까요? 오랜만에. 조지 소로 같은 거. 주머니 그냥 쓱 네. 들었네. 좋습니다.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복슬랙이 나와서 아 좋네요. 어우 좋네요. 역시야. 자 이번에는 비브라토를 넣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텔레라는 게 점수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사운드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이거? 일단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짱짱하게 달라붙는 야. 그 미펜트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텔레 울렁증을 불러일으키는
뗍뗍거리고 서스테인이 짧은 것 같은 그런 그 텔레의 빈티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좀 약간 뜨뜻하게 이제 중점을 추가해주는 느낌의 그런 약간의 모던함, 약간의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 사실 보면은 아까 저 50 같은 그 50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펜, 맥펜, 일펜이 공존하는 느낌이었고 네. 아까 60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펜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맥펜이 거의 안 느껴져요. 예. 약간 미일레 약간 그 중간 예. 영역 정도 라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잘 나온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일미, 팬더 야, 일미네요. 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2050 이렇게 주면은 너무 성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 일부러 막 불친절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친절한 텔레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간 친절한 텔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울렁증과 중저음의 공존. 네, 울렁증이 좀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네, 또 그러니까. 뜨끈하게 중저음도 네. 또 보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매력이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좋은 매력입니다. 네. 울렁증. 울렁거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크게 문제가 네. 생길 정도는 아니고. 네. 약간 울렁증 백신 정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울렁거리긴 하는데 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진 않는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점이고요. 어이.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지금 딱 중간 나왔어요. 지금 50 스트라이시 76.5, 그 다음에 오늘 한 텔레가 77, 그 다음에 60 스트라이시 78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사운드는 선생님이 3개 중에 이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 예, 31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가성비에서 하나가 떨어지다 예. 보니까 지난 시간에서 편의성. 편의성이 떨어지죠. 네. 예. 지난 시간에서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편의성이 하나 떨어져서 총점은 똑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서 이제 편의성이 2개가 떨어졌어요. 편하진 않지. 예. 편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렇다고 네. 뭐 이게 뭐 중간 톤에 뭐 확실한 매력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냥 텔레예요. 네, 그냥 텔레입니다. 텔레. 좀 덜 불편한 텔레예요. 그렇습니다. 뭐야 보조장치 달려있다 뭐 이런 봐야 될까.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 텔레가 야, 옵니다. 저건 이쁘네요. 60 텔레 예뻐서 디자인이 좀 올라갈 좀 것 같아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막 17씩 주고 예, 있어가지고 하도 이뻐갖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짝거려서 17 주는 것 같아요 다. 저는 저게 모르겠네요.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 60 텔레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